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달러화 가치가 치솟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벌써 이달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코스피에서 팔아치웠는데요. 러시아 석유 제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3차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며 여전히 증시는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박소영 기자. 네, 간밤 나스닥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에 3.6% 급락한 데 이어 국내 증시도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8% 하락한 2617.33을 출발해 낙폭을 줄여가는 흐름인데요. 그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 순매도세가 거센 가운데 개인이 2,732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를 받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일째 코스피를 팔고 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은 제한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충격에 환율까지 폭등하며 외국인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 이달 들어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벌써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팔아치웠습니다. 더불어 미국 의회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결의안 초안을 통과시킨 만큼 위험자산 이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며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30선을 돌파했는데요. 그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30원대를 나타낸 것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말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의 3차 협상이 3시간여 만에 종료됐지만 분쟁을 종식할 만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속에서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로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지수 하단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